양육 공동체로서의 월드미션 유니버시티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관계적 존재로 창조된 그리스도인들에게 공동체는 인격적, 영적 형성에 매우 중요한 통로가 되고 있음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월드미션 유니버시티의 양육 과정은 수업 시간 이외의 다양한 활동과 영역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수와 학생의 개인적인 멘토링 관계는 물론 선교 동아리, 독서 동아리, 그리고 독해 동아리와 같은 모임을 통해서, 그리고 활발한 학생의 활동을 통해서 교수와 학생, 그리고 학생과 학생 가운데 양육 공동체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또한 한인 이민 사회의 한 기독교 교육기관으로서 여러 채널을 통해 한인 사회의 양육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신학교 강의를 들으실 수 있는 오픈 강좌와 수준 높은 교회 음악 연주회가 절기마다 열리고 있으며, 찬양 사역과 교회 음향에 대한 실제적인 주제 세미나를 통해 지역교회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월드미션 유니버시티의 부설기관인 한인기독교상담소에서는 건강한 개인과 가정, 그리고 교회를 세우기 위한 소그룹 세미나와 상담 세미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교회 내 가정사역이 뿌리내리기를 바라는 목적 아래 교회 내 평신도 리더를 양육하는 기독교 상담교실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교수와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는 이러한 양육 채널을 통해 학교 내에서 또 지역사회와 교회 가운데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책임감 있는 월드미션 유니버시티의 양육 공동체가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